어서 오세요. 입꼬리 살짝 올릴 수 있는 박시연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키핑장이에요. 고수님들의 손길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있는 요 다육이들. 지금 보시는 것은 패러독스예요. 아우, 색감 이쁘죠? 패러독스 그리고 라울. 얘가 올리비아 같은데, 그렇죠? 아우, 여기 우리 또 강아지 두 마리가 또 맞이하고 있네요. 둥근 잎이치도 되고요. 아르제죠? 아, 아르제가 정말 멋지네요, 그렇죠? 제가 영상을 지금 한번 이제 또 급하게 한번 담아봅니다. 내일 4월 4일 날 모란장 선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또 구독자분들 내일 토요일이죠? 주말에 또 주차기는 조금 힘들어요. 모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힐링도 하시고 조엔 다이얼이죠. 아우, 얘는 묵으면 정말 이쁘죠. 누다입니다. 누다 같은 경우에도 묵으면 묵을수록 정말 예쁜 누다고요. 아, 진짜 요 고수님들의 손길 한번 보세요. 아우, 왜 정말 나나 꿈이죠. 아직까지 이렇게 색감은 더진 않았지만 정말 이쁘게 따글따글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 아이들 한 분들 보세요. 같은 아이인데 이렇게 보시면 비교가 되죠? 어떻게 보면 또 뱀바지스러워도 보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샹그릴라. 복숭아 미인이죠. 아, 복숭아 미인이 얼마나 예쁜지. 로즈 흑법사 정말 예쁘게 다져졌죠. 마드리금입니다. 마드리금 또한 너무 예쁘게 다져졌죠. 철화예요. 누구나 좋아하시는 라울이고 양진입니다. 정말 이쁘죠. 같은 양진인데 여기 보시면 조금 더 무겁죠. 베이비 핑거고요. 슈퍼 컬러. 누구라예요? 크라우스. 어우, 크라우스를 완전히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쵸? 샴페인이고. 어우, 잘하고서 한번 손톱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손톱이 자로사가 진짜 이쁘죠. 라조야예요. 라조야 철하죠, 이게. 라디칸스. 아우, 진짜 라디칸스 예쁘죠? 온종 코롤라타. 오렌지 몰로. 흑장미입니다. 흑장미가 묵으면 색상이 이렇게 예쁘게 되죠. 어우, 복숭아 미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름이
여자가 미인이 아니고 아마 존 리스라고 나오네요. 초코라인, 초코라인도 묵으니까 정말 이쁘죠? 초코라인이고요. 자, 롱기시마. 성령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오렌지 멀로겠죠? 오렌지 멀로의 엄마이자 아빠랍니다. 얘는 후레뉴예요. 후레뉴도 지금 이제 다육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요 후레뉴입니다. 색감이 정말 이쁘죠. 자가로즈. 이 앞전에 제가 자가로즈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이렇게 색상이 이쁘네요. 샹글릴라고요. 아주 작은 콩불에 심어져 있는 이거 롱기신마예요. 이 아이도 정말 작답니다. 정말 작은 콩분이고요. 한 높이가 한 2cm 정도? 그 정도의 높이고, 모스폴. 리차라드. 이렇게 라울. 얘가 라조야 할까요? 진짜 예쁘죠? 라즈베리 아이스래요. 마순이래요. 석연화죠? 석연화가 정말 햇빛에 받아가지고 더 이쁜 것 같아요. 달마미. 항상 차려져 있는데 정말 작은 콩분두 사이즈. 정말 작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작은지 보이시죠? 이렇게 작아요. 루다예요.
군장들이에요. 고객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답니다. 오늘도 여기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영상 한번 담아보고요. 또 좋아하시는 라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색감이 아주 예쁘죠?